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거돌빼기 김치를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거돌빼기 900g짜리 두단 삭힌 것입니다. 자, 깨끗이 씻어가지고 1시간 전에 우려놨습니다. 이거 살짝 삶아서 할 것입니다. 군내가 없어지게. 쪽박 깨끗이 씻어서 300g 준비했고요. 홍고추 4개, 청고추 4개. 배 반개 갈았고요. 마늘 한 컵, 양파 한개 갈았습니다. 잡쌀가루 두 스푼 풀 썼어요. 물한컵 넣고요. 깨소금 네 스푼, 생강 한 스푼, 까나리 젓갈 한 컵, 매실액 기스 한 컵, 새우젓 네 스푼, 마른 고춧가루 한 컵, 물엿 100ml, 건고추 150g 불려서 새우젓이랑 매실액 기스랑 까나리 젓갈이랑 같이 요리 넣어서 갈은 것입니다, 요거. 자, 요래가지고 삶을게요. 그래야지 군내도 없고, 짠기도 빠지고, 질긴 것도 연해집니다. 쪽파는 좀 굵은 거는 이렇게 한번 짜게 해서 가운데. 고추는 더싹하게 썰을게요. 양념을 먼저 섞어 놓을게요. 생강, 잡쌀풀, 물엿. 자, 이래가지고 섞어 놓을게요. 굵게끔. 자, 25분 삶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삶으면 짠기가 싹 빠집니다. 군내도 없어지고 또 연해지기도 하고요. 자, 삶은 고돌빼기를 세번 헹궜어요. 자, 긴 거는 조금 잘라 주셔야 됩니다. 너무 짧은 거는 그냥 하고요. 손질 한 것을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쪽파하고 고추하고 먼저 섞을게요.
이렇게 해놓고 김치 냉장고 넣어놓고 개운해 먹어도 됩니다. 마지막에 소금 뿌리 주시고요. 자, 선된 요리를 한번 담아 볼게요. 꼬들빼기 김치 완성되었습니다.